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이에요. 오늘 저거 알아요. 알아요? 31절 알아요. 일단 읽어볼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도 소년을 고치셨어요. 고치셨군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뭘 얻는다고요? 구원.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하네. 얘들아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지도야, 지도. 지도인데요. 이건 어디 지도냐면 옛날에 예수님이 살던 그 동네 지도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네모나게 뭐라고 써 있냐면 가버나움이라고 써 있어요. 이 가버나움에 이 사람이 살고 있었어. 이 사람은 누구일까? 이 사람은 누구냐면 왕이 아니라 그 왕을 지키고 보호하고 왕의 심부름을 해주는 왕 신하예요. 신하.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어디 살았냐면 바로 이 가버나움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신하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아들. 여기 아들 보여요? 봐봐.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가 친구들 사랑하는 것처럼 이 왕의 신하도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 광희가 오늘 할 말 너무 많네. 광희야 전도사님 얘기도 좀 들어주세요. 봐봐요. 여기 이 왕의 신하, 왕을 보호하고 또 왕의 심부름을 하는 이 신하 아저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의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너는 열나고 아파 본 적 있어요? 네. 머리도 뜨겁고 몸도 뜨거웠던 적 있어요? 저는 조금 열나요. 하준이 지금 조금 열나. 맞아. 근데 기다려야겠다. 여기 이 친구는 다행히 조금이에요. 괜찮아요. 이 친구는 열이 너무 많이 나는 거야. 차가운 물로 샤워도 해보고 옷도 벗어보고 막 부채질도 해주고 얼음으로 막 찜질도 해주고 그랬는데도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얘들아 몸에 열이 점점 많이 나면 되게 위험하다? 근데 옛날에는 우리 열날 때 이렇게 물약 먹죠? 네. 브루펜 같은 거 물약 먹잖아? 근데 옛날엔 물약 없어요. 없었어.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열이 점점 나고 몸이 펄펄 끓는데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 이 신하 아저씨는요 돈도 많은 사람이었어. 애수님한테 가면 되죠. 좋은 방법이야. 이 아저씨는 아마 훌륭한 의사 선생님도 많이 알았을 거예요. 돈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돈도 훌륭한 의사 선생님으로도 이 아들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 이 병의 이름은 열병이야. 열병. 열이 나다가 엄청난 열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신하 아저씨가 소식을 들었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나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 예수님이 원래 어디 계셨으면 여기 수가라는 곳 있잖아? 여기서 제자들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걸어서 이렇게 어디까지 갔냐면 가나까지 간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도 아까 그 아저씨가 어디 산다 그랬어요? 가버나움에 산다 그랬잖아.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가나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가려면 이 아저씨 땀나는 거 보여? 이렇게 열심히 걸어도 8시간이에요. 전도사님 지금 수원이에요. 수원이 지금 교회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전도사님 집까지 걸어가잖아? 아니에요. 그래? 10시간 걸려. 10시간 전도사님. 근데 이때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겨울이 없어. 해가 너무 뜨거워. 그리고 땅에서도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열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어때요? 땀이 많이 나요. 너무 더워요. 이렇게 힘든데 이 아저씨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걸어가기 시작한 거야. 어디까지? 가나까지. 예수님이 계시는 가나까지 땀을 흘리면서 걸어갔는데 봐봐. 이렇게 걸어갔을 것 같아 얘들아? 천천히? 아니요. 이렇게 수고한대. 보여줄게. 하나, 둘, 셋, 명, 이렇게 빨리 달려갔대 아저씨가. 왜냐하면 지금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 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한테 가야 돼.
갔는데 거기 드디어 예수님 계신 걸 봤어. 저기 예수님 계시다. 얼른 뛰어가야지. 가자마자 그 왕의 신하인 아저씨가 예수님 저희 집에 좀 같이 가주세요. 제 아들 큰일 났어요. 열이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런데 도저히 열이 떨어지지 않아요. 저와 함께 우리 집 좀 가주세요. 근데 그 집 가려면 얼마나 멀어, 그치? 되게 또 엄청나게 걸어가야 돼. 도착하면 그 다음날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아저씨랑 같이 그 집 갔을까 안 갔을까? 힘들어요. 아저씨 힘들겠죠? 네. 예수님이 근데 그 집에 같이 안 가셨어. 아들이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안 가셨어. 왜 안 가셨을까? 그 대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너의 아들이 살아날 수 있어. 이제 살아났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야이로 아저씨 딸 죽었을 때 예수님 직접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손을 이렇게 만졌죠? 네. 그리고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해줬죠? 네. 근데 이번엔 예수님 가지도 않으셨어. 뭐만 하셨어요? 말씀만 하셨어요. 뭐라고? 너의 아들이 살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만 하셨어요. 근데 이 아저씨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뭐가 생겼다고? 믿음. 어떤 믿음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내 아들은 살아날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힘들어요. 우리 친구들 성경 말씀 이렇게 보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거 다 믿을 수 있어요? 에이 이거는 거짓말 같은데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은 다 맞아요.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믿을 수 있어요? 네. 예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져.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예수님이 아들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내 아들이 살아날 거야 하고 다시 어떻게 했나 봐봐. 하나 둘 셋 다시 집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어. 우리 아들이 살아날 수 있어 하면서 달려왔어. 그런데 집 앞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아저씨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하인들을 만났어. 그런데 그 하인들이 달려온 아저씨를 보자마자 주인님 주인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드디어 아드님의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몸이 낫고 있다고요. 빨리 집에 가세요. 예수님 말이 맞았어요. 아저씨가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우리 아들의 열이 떨어졌나? 라고 물어보니까 네 어제 저녁 7시쯤부터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제 저녁 7시는 바로 예수님께서 아저씨에게 왕의 신하에게 너의 아들이 나을 거야 너의 아들이 살아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 멀리 가버나움에 있던 아들의 병이 어떻게 했어요? 나왔어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셨는데도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친구들께서 이 왕의 신하인 아저씨가 집으로 달려가서 가자마자 깨어난 건강해진 아들을 얼싸 안고 너무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 집에는 아저씨하고 아줌마하고 아들만 사는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아들이 이렇게 건강해진 것을 보고 그것을 누가 낫게 해주셨다는 걸 알았어요? 설마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근데 얘들아 다혜야 예수님 우리가 마음을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그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우리 친구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이 뭘까 샤론아? 구원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있는 멋진 황금집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전도사님 말씀 읽어줬는데 기억나요? 다시 읽어줄게.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너와 너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나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요. 나를 통해서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들의 병을 낫게 해주었지만 병만 나은 게 아니어서 살아요. 그치? 그리고 아빠, 엄마만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요.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광희야! 광희야! 예수님을 잘 믿으면 광희도, 광희 엄마도, 광희 가족들도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는 믿음을 잘 간직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통해서 네, 우리 친구들의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두 손을 모으고 짝꿍을 계속 나와요. 눈을 감고 고개 숙이고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큰 소리로 기도해봐요. 하준이 풀풀 보고 기도할게요. 하준이 빨리 와야 돼, 그 대신. 그렇지. 전도사님 따라서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을까? 얘들아,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자, 눈 감고. 놀라는 병이에요. 고개 숙이고. 자, 전도사님 따라서 큰 소리로 씩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와 가족과 친구들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